한국의 전통악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궁중에서 쓰던 연례악은 물론이고 민속 음악까지 무려 50에서 6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악기가 있다지만 막상 떠오르는 것은 몇 종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와 달리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이도 전통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인데요.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런지 한번 들어보면 마음을 파고드는 애절한 선율에 대책 없이 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 음악이죠. 그런데 여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독특한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본견으로 된 전통 한복에 버선, 꽃신, 댕기까지 땄고 말이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거리. 수많은 악사가 연주를 하거나 노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의상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리 합을 맞춰본 것도 아닌데 원래부터 한 팀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세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해금의 선율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전통 악기로는 전통 음악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알게 모르게 있었는데 그런 선입견이 싹 사라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영상의 해금 연주자는 바로 은하님. 그녀는 해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국악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연주자로 손꼽히는 연주자입니다. 어릴 적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를 했다는 은하님은 우연히 해금을 접한 후 그 매력에 푹 빠져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해금에 대한 사랑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국악을 생소하게 느끼거나 전혀 모르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하죠. 네. It has just two strings. Yes. And it is made of twisted silk. So it is quite unique. 서양 클래식 음악을 하는 연주자와 협연을 하거나 대중 가요를 연주하는 등 은하님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가 동유럽 곳곳을 누비며 버스킹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금을 들고 말이죠. 은하님의 발걸음은 헝가리를 지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까지 닿았습니다. 클래식 사랑이 유럽에서 제일 다 손꼽히며 음악에 대한 애정과 지식이 상당한 그곳 말이죠. 과연 오스트리아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깜짝이야.
해금이라는 생소한 악기를 접한 외국인들은 우선 어떤 악기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악기가 애절하면서도 다양한 음색을 낸다는 것에 무척 감탄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연주해보길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즉석에서 해금 체험까지 시켜드렸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사랑하는 나라답게 곳곳에서 버스킹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한국의 전통 음악을 찾아서 들어봐야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연주 영상은 바로 아리랑입니다. 해금으로 연주하는 아리랑은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은하님의 연주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